탈모에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 거의 국민들 국민 음식인데 이거 네. 큰일 났네요.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탈모 치료만 25년 차. 네, 정말 우리 탈모 치료의 전문가시죠.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모발 건강에 대해서, 그 탈모 치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건데, 탈모에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 네. 이야기 드리면 너무 네. 충격받으실 건데. 네,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뭘 먹으면 안 되는지,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킨. 치킨. 삼겹살. 삼겹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소주. 이 세 가지가 야. 탈모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뭐 우리 거의 국민들, 국민 음식인데 이거 네. 큰일 났네요. 자, 네. 이거 먹으면 탈모가 잘 생기나요? 왜 그런가요? 네. 아, 치킨이나 삼겹살이 네. 왜 맛이 있겠습니까? 그 지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 중성지방이 네. 우리 그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중성지방이 이제 피 속에 들어가면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형성되고 네, 네. 그러면 동맥 경화가 생기고 네. 혈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카락은 모낭이 있고 모낭에는 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모발로 가는 아~ 혈관이 예,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음식들이 혈행 건강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뭐 다른 데도 문제지만 네. 모낭으로 가는 혈액도 네. 안 좋게 하니까 결국은 탈모가 잘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 탈모가 많은 분하고 적은 분 여성분들의 그 두경부 그 세동맥을 네. 혈류를 측정해 보니까 네. 10명 중 6분, 그 탈모가 있는 분들 네. 세동맥의 혈류가 네.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그런 아~ 걸 발견했습니다. 세동맥, 그치? 네. 얇은 동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낭으로 가는 아주 얇은 동맥들이 혈액이 떨어질수록 탈모는 발생한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보면 탈모가 있는 그 남성분들 네. 조사해 보니까 네. 10명 중 6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게 다 혈행하고 관계가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높고 네. 중성지방도 높은데 네. 이 그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또 그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탈모를 일으키는 DHT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또 더 네. 탈모에 상승 그 나쁜 역할을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기름기 있는 음식이 좋진 않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주, 네. 술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나요? 아, 소주는 네. 그 삼겹살하고 참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먹으면 네. 소장이나 대장의 그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장 기능에 안 좋죠. 그 소주 마시면 속쓰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장 내에는 네. 미세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많습니다. 유익균들이 많죠. 근데 이 점막이 다치게 되면 이 유혹 균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이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비오틴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장내 세균들이 그 네. 비타민 B7번이라고 얘기하는 비오틴을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네. 근데 네. 이 비오틴은 네. 모발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그 소주를 많이 드셔서 장내에 그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면 비오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술은 네.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는데 네.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모낭 건강에 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 그래서 비오틴 감소와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분이 일어난 탈모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네. 그 뭐 장이 나쁜 것도 문제지만 네. 이 술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죠, 사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네네. 이 자체도 모낭에 안 좋군요. 네.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겠죠. 그래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반대로 그러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식사 습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아, 물. 네. 네. 사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네. 우리 신체 부분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건강이 네. 떨어지는데 네. 특히 모낭도 네.
수분이 충분해야지 모낭의 건강이 유지되고요. 네. 그리고 모낭으로 가는 그 혈류가 그렇죠.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적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모발도 건강하게 하고 전체 또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혈액순환과 이 탈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네네, 들어보니까 네네. 결국은 두피 쪽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머리 좀 이렇게 혈액순환 시킨다고 빗으로 막 이렇게 머리 치시는 네네.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네. 요즘도 사우나 마치면 이 빗으로 두드리는 분이 많은데. 네네네. 아, 제가 그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괜히 오지랖일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네, 의외로 네.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는 행위는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빗으로 두드리는 행위는 네. 그 혈행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신체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그 나쁜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꾸 만성적으로 두드리게 되면 네. 피부가 방어적으로 두꺼워지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미세한 흉살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들은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낭에 건강하게 가야 될 산소나 영양분이 네. 공급 안 되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혈행이 증가할 것 같지만 네. 오히려 혈행을 떨어뜨리고 탈모를 네. 조장하는 행위니까 두드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 네.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뭐 확실한 우리 모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확실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두드리는 것 말고 그러면 머리 두피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무슨 운동법이나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아주 네. 쉬운 운동법이 있는데요. 네네. 요즘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네. 매일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주위 근육이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머리로 가야 될 그 혈관을 네. 근육들이 압박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그 탈모에도 안 좋고 네. 디스크도 유발하고 전체적인 그 컨디션을 많이 나쁘게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피하고 네. 또 그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네.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네. 네. 목 근육에는 좌우 회전근이 있는데 네. 이 좌우 회전근과 측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늘리는 거구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고요. 아. 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시원해지네요. 예, 되게 쉬우시죠,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운동은 특히 직장인들 그 근무 오래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예. 승모근 푸는 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예. 실제로는 조금 더 오래 해주시면 좋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그 요거는 네. 근무하시면서도 자주 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요거를 한 세트로 해서 뭐 두 세트를 하고 또 한 한두 시간마다 해주시면 아주 그 생활에 활력도 되고 네. 탈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이런 운동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외에 또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네. 그 팥주머니 요법인데요. 아, 팥주머니? 예. 네. 우리 그 주머니에다가 팥을 넣어가지고 네네네. 이걸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 네. 목에 한번 데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 기분이 되게 편안해지고 혈류가 증가해서 긴장감도 풀리고 네. 혈류도 그 좋아지고요. 아. 또 그것도 없을 때는 네. 그 PT병에다가 50도 정도 되는 물을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을 넣어서 아. 목에 대어주시는 거 아.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해도 탈모가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역시 또 원장님 찾아오면 되겠네요. 네, 사실 뭐 네. 가까운 곳에 탈모 전문의 많으니까 네. 이제 이런 요법으로 그 평상시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서 네. 탈모가 진짜 좀 진행할 때는 네.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아, 네. 부담 없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모발 건강에 대한 너무 좋은 이야기.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